자, 잘 뽑아냈어요. 되돌리기. 좋습니다. 득점. 네. 성공. 어려운 공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네. 얼핏 보면 빨간 공을 선택해서 득점을 할수 있는 공인데 함정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런 모습에서의 신중함 나쁘지 않은데요. 자, 옆돌리기는 키스 때문에 좀 불안하기 때문에 아예 좀 끌림을 이용해서 길게 봤어요. 비껴치기 공. 자, 진행 좋아요, 네. 깨끗하게 성공. 자신감이 생겼네요. 정광빈 선수는 연속 득점으로 10점이 올라섭니다.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자, 길게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저렇게 많이 끌어서 각도를 크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 회전을 빼면서 진행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자, 정광필 선수 아주 자신감이 지금 충만해 있네요. 자, 옆돌리기, 2-3 코너로 돌면, 자, 어려운 사랑합니다. 각도인데 정확하게 옆돌리기 맞춰내네요. 성공. 네. 그러면서 다음 공 포지션까지. 자, 2-3를 아주 잘 잡아냈어요. 빠르게 공격 이어갑니다. 옆돌리기. 자, 이거 만날 수 있는데 일단 네. 키스패하고 정확하게 달려가는군요. 자, 이번 세트는 뭐 4점씩만 치네요. 4점, 4점이, 4점, 4점. 네, 넷. 세 번째입니다. 4점을 넘어가게 되면 뭐 정광빈 선수 이번 세트 아주 유리하게 갑니다. 자, 바짝 끌어서 키스 뺏고 진행 좋아요. 뒤돌리기 코너 쪽 득점. 뭐 강민구 선수가 뭐 보여줄 틈도 없이 정광빈 선수는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민구 선수가 1세트에서는 3점, 2세트에서는 지금 1점밖에는 치지 못했거든요. 공격 템포도 아주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정광빈 선수입니다. 앞돌리기 길게. 아, 이게 두께에서 기울기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이었습니다. 2세트 들어와서 4점에 그쳤었던 공격이었습니다만 이번에 5득점 성공하면서 13점. 앞돌리기 공격을 해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